개발하고 책인데요. 1971년 제주의 모습. 정말 그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다 사진으로 남아있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오라동을 먼저 갔습니다. 오라동. 저렇게 밭이었잖아요. 아무것도 없었던. 오. 네, 지금 이렇게 꽉 차있는 현재의 모습과 50년 전의 모습이죠. 야, 많이 변했네요, 진짜. 그럼요, 50년이잖아, 50년. 야, 이 책에는 이 동네가 다 옛날에 밭밖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. 근데 지금이야 뭐 이렇게 집들 다 들어서 있고. 참, 50년 전과 지금이 얼마나 많이 바뀌겠습니까? 자, 아이고, 또 제가 잠깐 또 여쭤볼까 해서 왔는데 여기 두 분이 계시네. 안녕하세요. 네. 이 책이 뭐냐면 옛날 오라일도. 이거 알아주고 기억나 부하? 50년 전이니까. 예, 예. 운동장 들어온 때네 이거. 예, 이거 야. 73년도 예. 그러면 우리가 요 저 책에 보니까 옛날 오라동에 여기저기가 막 있으니까 그 몇 군데를 좀 저랑 같이 가셔가지고 예, 예. 제가 좀 궁금한 것도 좀 여쭤보고 예. 또 옛날 추억을 떠올리면서 좀 얘기도 좀 해주고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여기도 옛날에 있었던 그 길이네요. 옛날 치면 이제 진짜 올레길. 그렇죠. 예, 올레길이었겠네요. 예. 그 마을길로 이제 들어가서 옛날 사진과 비교하니까 그렇죠. 이렇게 예. 올레길이었죠. 자, 지금 이곳이 요 사진에 여기 나온 여기 맞습니다. 여기 예. 허수익과 예. 허수익과 예. 아, 요 간판. 여기 예. 나무로 된 간판이 예. 있네요. 예. 그럼 옛날에도 이 길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고 요 길이 예. 예. 돌담이었는데 이 옛날에 우리 마을에 병원은 없어도 이 수의사는 예. 있었다는 얘기네요. 예. 예. 그만큼 동물 키우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예. 그렇죠.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예. 옛날에는 그 통시가 다 있었잖아. 통시가 예. 다 있었죠. 도생에다 다 집이 있어놨잖아. 다 집이. 예. 그저 옛날 통시에 얽힌 뭐 재미난 얘기 없습니까? 뭐 빠졌다거나 설사해가지고 싹하게 똥 싸면은 돼지가 똥 먹으러 왔다가 탁 털어버리면은 이게 머리에 털어주면 이게 털어놓으면 지금 요 사진에도 보면 옛날에 한천이 여기 다리가 있었네요. 여기 세면길 같은 게 네, 배고픈 다리. 배고픈 다리? 네. 그럼 요 길이 따라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? 이 길이 오라 초등학교. 초등학교? 예. 그럼 그렇죠. 옛날에 요 길을 걸어서 학교 갔습니까? 예. 만 10분 정도. 아, 막 멀진 않았구나. 10분 정도. 내릴 터지면은 이것은 비가 오면은 여기서 가지고 내가 터져버려. 내가 터져버리면은 서문 팔치소, 네. 서문 다리. 돌아가야 돼. 글로 돌아갔어요. 아, 이걸 못 건너니까. 그렇죠, 다. 못 건너. 이거 빨래 냄새. 빨래. 예. 아이들은 이거 막 메들락 보석에 모욕하고. 여기서. 여기 다 빨래 탑니다, 이게. 그러니까. 아이들서 모욕하고. 어른들은 여기서 모욕 안 했습니까? 했습니다. 아, 했지. 여기 이제 보면은 여자 탕은 밑에, 네. 남자 탕은 위에. 위에. 아, 저 위에. 자, 어쨌든 오늘 저희들이 그 뭐 잠깐이지만 아, 50년 전에 그 추억의 사진을 들고 네. 우리 저 두 분 모시고 이렇게 마을을 쭉 걸어다니면서 보는데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얼마나 풍요롭고 고마운 세상인지 저는 요 잠깐이지만 네. 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사회가 변천하리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뭐 한 20, 30년 사이에 세상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예. 그냥 눈 깜짝할 새 그러니까. 그렇죠. 우리 저 두 분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, 예. 우리 저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예.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고 이제 또 곧 다 지나가지 않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네,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화이팅! 자, 다음 제가 이제 칠성로를 가봤습니다. 이 며칠 전이었는데요. 하, 정말 사람이 없는 거죠? 아무도 없어요. 아무도 없어요. 원도심의 문제기도 하지만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자, 제가 지금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? 아, 박남열 삼촌이지? 예. MBC 우다. 언제 없어? 그럼 아까 집 어디라고 마시? 주차장. 칠성동 주차장? 저렇게만 얘기하면 네. 주차장. 아, 주차장이 네. 집이. 그럼 뭐 주차장 집은 아닐 거 아니에요? 저는 저쪽에 2층 집이. 요 밑에가 주차장 거의 다 왔거든요. 아, 이제? 아, 그러면 강은에 또 전화드리고다 예.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주차장과 우리 어머니가 얘기한 주차장이 달라요. 주차장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동네 분한테 동네 분들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. 아, 이름 얘기하니까 다 알아요. 저 2층 집. 제가 전화했습니다.
MBC, MBC. 만나셨네, 이제. 만났죠. 야, 이 골목을 초자질 말일까? 저기. 아유, 주차장. 주차장. 박남현 사촌. 악수, 악수, 악수. 올해 94시고. 어. 칠성로 여기 오신 지는 얼마나 됐을까? 칠성도서 이래서 다 늙었어요, 이게. 몇 살에 와? 27에. 아, 27에. 정정하시네요. 중앙양품점. 돈 하행 법대가 그때? 아, 버듯게 하고. 호꿈. 응. 그거 벌은 이거 집 사고 온 거 아닐까? 이거 옛날 돈 15만 원짜리지. 무시가? 이 집이. 이거 나가 지신 거고. 15만 원이라고요? 다 15만 원. 그때 나 사놓을. 삼촌 50년 전에도 이 칠성로에 너 그지 삼촌들 하나수가 막 손님도 하고 칠성도 1등 아 이디 전방이 대리 이젠 사람이 안 와 어떤 수가 이거 사람 하나 뜯어 칠성도 어떤 수가 이제 어떤 살려놔야 주게 네. MBC에서 살려놔 어디서 너네가 살려놔 우리가 MBC에서 아 유쾌하신 분이네요 네. 자 이게 71년에 산지청 야 그리고 칠성로 가는 길 옛날에 저랬지 않습니까? 지금 보면 무슨 드라마 세트장 같네요. 예, 옛날에 저렇게 가게가 그래도 쪼르르 있었대요. 아이고, 요 사진만 봐도 옛날 생각나는 분들 많아요. 칠성로 거리에 이거 아이들이에 그래 그래 물건 사리 온 거. 이거는 저 칠성로 입구 관덕적인 게 이거 예. 야 이거 택시도 있고. 삼촌 저. 이제 손자 손녀들도 이거 방송 볼 거죠. 야, 너네 저 아프지 마란 건강하게 잘 살라. 저디 보면. 너네 아프지 마란 건강하게 잘 살라이. 사랑해.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던. 이겨내서 이제 아흔 니까지 네. 살아주기.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던 우리 어른들에게. 이제 그냥 걷지 못한다. 네.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다. 제주 씨의 사진 나오면 다 할 거야 이제 나. 네. 정말 어려웠던 시절. 굶으면. 돈 한 푼 넣어서도 놈이 돈 시절 성공 시켰지.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해서. 맨손으로. 네. 자녀들 키우고 또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 어머니들의 인생을 또 만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거 별거 아닙니다만 조금만 시계 가져서 시계. 고맙다. 네, 건강 건강하시고. 이거 주제 놨구나 예. 내 아이가. 자 우리 손님들도 건강하시고. 이거 돌아가는 거. 돌아가는 거. 카메라 보면서 우리 손흔 들고 건강합시다.